지금 혹시 시장 하시지 않으세요? 완전. 그쵸? 너무 배고파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요. 백패킹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뭐 건조한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먹고 빵 같은 거. 근데 살 빠지겠는데? 살 빠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 많이 먹고 아니면 네.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밥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 밥의 일종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화기를 쓰지 않고 그렇게 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백패킹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이곳은 지금 취사가 허용된 구역이기 때문에 와. 못하는 요리긴 하지만 네, 네. 연주 씨를 위해 가지고 조그만 요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또 백패킹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아, 걸로. 느껴봐야죠.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요리 좀 해볼게요. 못하신다고 구박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요리는 제 영역이 정말. 아니라서. 자, 오늘의 메뉴는 네. 스파게티입니다. 고소한 크림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마성의 맛. 크림 스파게티.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즉석식품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일단은 그래서 맛있어 냄새, 보인다. 냄새 좋죠? 네. 자, 여기 소스를 부어주시고요. 그건 뭐죠? 약간의 식용유를 올리브 오일이죠? 네. 올리브 오일 좀 넣어서 볶아주시면 요리의 90%가 끝난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참 좋은 거긴 한데 취사가 허락된 곳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살짝살짝 소금을 조금 뿌려준 편이고요. 이제 뭐 요즘 허세 요리사분들 이렇게 그렇게 네, 보여드리고 이렇게. 싶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요리 하나 완성했고요. 네. 자, 다음 요리는 치킨 데리야끼. 오, 치킨 데리야끼. 집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걸 가볍게 데워서 먹을 거예요. 네. 오. 그리고 와. 이런 푸드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네. 집에서 만든 요리라든가 아니면 즉석 식품들도 일단 그 비닐을 버리고 여기 안에 넣으셔도 돼요. 특히 그 캔 같은 거 있잖아요. 깡통. 네, 네, 네. 깡통 여기다 넣으시면은 자연 보호도 되고. 자, 이제 이러고서는 데워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이게 소리로도 이제 먹는다고 하잖아요. 자,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좋은 거 맞네요. 진짜 좋다. 자, 이것도. 완성인가요?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리가 완성했습니다. 손쉽게 완성한 스파게티와 치킨 데리야끼로 소박하지만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다. 과연 맛은 어떨까? 치킨 데리야끼부터. 아우, 저는 제가 한 게 참 맛있네. 그래요? 스파게티 한번 드셔보세요. 스파게티. 아, 이거 맛있어야 되는데.